자, 이거 오늘 리뷰할 시계예요. 감사합니다. 어때요, 시계? 제가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근데 되게 깔끔하네요, 시계가. 주에스 와치로는 정말 사람들이 선호할 것 같은. 안녕하세요.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프라임타임의 준입니다. 비케이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로마인 손시계를 가지고 왔어요. 로렉이? 로렉에 브레게를 닮았다고 해서 로렉이라고 하는 시계인데, 제가 5월달에 한국 가서 이 제품을 사가지고 왔어요. 쿠팡에서 샀고, 이게 원래 정가가 얼마라고 나와있죠? 26만 9천 원인가? 26만 9천 원이죠. 근데 저는 이 시계를 정품으로 17만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와, 싸게 샀네. 괜찮죠? 17만 원에. 그래서 쿠팡에서 샀음에도 불구하고 정품에다가 이제 인증서까지 이렇게 다 발행을 해줬어요. 시작에 앞서서 일단 저희 조태꺼에 좀 저희 네, 시작 저희 요즘에 댓글 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제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네. 이 시계를 누구한테 추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이제 사회 초년생, 사회초년생, 대학생 분들. 대학생도 괜찮고 네. 사회초년생도 그리고 괜찮고. 저 같으면은 이제 고등학교 이번에 졸업하고 대학교 딱 졸업 선물로 졸업 선물로 받아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17만 원대에 볼수 없는 이 오픈 하트. 오픈하트. 괜찮지 않습니까? 17만 원이면. 그러면은 형 이거 좀 스펙 좀. 일단 39mm의 직경을 가지고 있고요. 두께는 12mm예요. 그리고 러그 투 러그는 44.5mm가 되겠습니다. 조금 두꺼워 보이기는 하는데 실제로 착용하면 그렇게 두꺼워 보이지는 않아요. 옆에 이 프로파일 자체가 정말 이쁘게 디자인된 건 아닌데 그래도 손목에 차고 있으면 아주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셔츠 속으로 쏙 들어가는 그 정도의 두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썼는데 이게 오픈하트로 돼 있잖아요. 오픈하트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오픈하트라는 게 뭐냐면 밸런스 휠, 요게 이제 시간을 만들어내는 장치거든요. 밸런스 휠이 좌우를 이렇게 감겼다 풀렸다 하면서 시계를 작동시키는 건데, 뭔가 이렇게 약간 뚜루비용 같은 느낌이 있지만 뚜루비용보다는 깊이가 좀 떨어지는. 근데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어. 그쵸. 근데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모든 게다 이해가 되는 거죠, 디자인 자체가. 그리고 일단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썼어요.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쓰고, 제가 찾아보니까 AR 코팅이 들어갔다라는 거는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빛 반사 방지 그 코팅이 들어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런 것 같진 않고, 야광 같은 거 없고요. 그리고 방수는 어느 정도 될것 같아요.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드레스 워치를 차고 방수가 되냐 안 되냐 물어보고. 좋은 포인트예요. 근데 얘는 50m 방수예요. 아. 원래는 이게 30m 방수였는데 업그레이드 되면서 50m로 올렸다고 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조금 더 사용하기 편하게끔 제작이 된 거고. 그리고 무브먼트는 미오타에서 만든 AD2S5라는 오픈하트 무브먼트를 썼어요. 파워 리저브는 42시간. 뒷면도 이렇게 무브먼트를 볼수 있게끔 해놨어요. 근데 뒷면은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아니고 미네랄 크리스탈이에요. 사실 고급식으로 넘어가면은 뒷면도 사파이어 크리스탈로 해놔요. 근데 이제 얘는 고급식이 아니기 때문에 뒷면은 그냥 미네랄 크리스탈로 깔아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디자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브레게랑 상당히 비슷한 느낌의 디자인이에요. 일단 브레게라고 할수 있는 게 브레게 핸즈. 여기 이제 핸즈 끝에 동그랗게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요거를 가지고 이제 브레게 핸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다이얼 레이아웃도 브레게가 사용하고 있는 다이얼 레이아웃이에요. 그리고 텍스처 같은 것도 되게 막 다양하게 해놨잖아요. 네. 근데 또 이걸 마감 처리를 꽤 상당히 잘 해놨어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보여요. 그쵸. 그래서 이 시계는 다이얼만 봐야 돼요. 다이얼로 시작해서 다이얼로 끝나는 시계예요, 이 시계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른데 뭐 퀄리티 구석구석 확인해 보면 솔직하게 버클 같은 경우는 개판이거든요. 근데 이건 또좀 이따가 참어, 참어, 형, 참어. 저는 일단은 오픈하트 이것도 그렇지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다일에 이 페인트 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미세한 그 텍스처, 색깔 텍스처랑 색깔이랑 텍스처랑. 색깔의 텍스처랑 그리고 이 안쪽에
약간 반짝반짝거리는 이 다이아몬드 커팅. 네, 다이아몬드 커팅. 이게 솔직히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비싸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고급스럽죠. 솔직히 옆면에서 보면은 또 이런 거 여기서 또 반짝거리고 요 정면에서 보면은 이쪽에서 반짝거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고급져요. 되게 잘 만들었고 진짜 다이얼에다가 모든 걸 다 쏟아 부은 시계다. 디자인이 독창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일단 잘 만들고 이쁜 시계임은 틀림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자, 그러면 장점과 아쉬운 점에 대해서 또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뭐 장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이런 17만 원의 이런 퀄리티의 이런 그 럭셔리한 느낌의 시계를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시계에 눈이 갔던 이유는 결국에는 고급스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 고급스러움 진짜로 그런 걸 되게 잘 차용한 것 같아요. 네. 고급스러움을 되게 잘 차용했고 이 급보다 훨씬 비싼 시계처럼 보여요. 솔직히 난 고마워 감사해 형한테. 왜냐면은 이 시계를 알아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예, 조카들이나 뭐 이런 제가 좋아하는 형들 뭐 친구들에게 좀 시계 입문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에게 좀 이런 히스토리도 알려주고 국뽕을 좀 실어주고 근데 국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17만원에 사파이어 크리스탈 집어넣고 뭐 중국제 무브먼트도 아니고 일제 무브먼트를 집어넣었어요. 뭐 우리가 일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어쨌든 중국제보다 훨씬 품질이 좋단 말이에요. 그걸 믿을 수 있는 미오타 제품이고 한 번만 차봐도 될까요? 아, 차보세요. 정말 이상하네요 저한테는. 근데 오늘 우리가 둘 다 의도치 않았는데 검은색이네. 또 검은색 이걸 입고 와서 잘 어울리는 잘 어울리는 느낌이에요. 잘 어울려요. 네. 자, 스트랩이 있잖아요. 야, 스트랩이 왜? 야, 이게 스트랩이 진짜 이거 악어 가죽을 흉내낸 소가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소가죽에다가 이렇게 열을 가해가지고 스탬핑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악어 가죽 패턴을 만드는 거예요. 약간 좀 너무 매트해. 내 느낌에는 가짜 같은 느낌이 너무 심해요. 버클 보면은 버클에 로만손이라는 로고 같은 게 일절 없어요. 이 뒤에 한번 보세요. 아, 그렇네. 막 울퉁불퉁하고 지금 난리 났죠 지금 막. 네. 이런 데서 돈을 엄청 세이브한 거야. 그리고 이거를 다이얼에다가 다 쏟아부은 거죠. 단점이라고 아쉬운 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시계도 후지고 스트랩도 후졌으면은 아 진짜 쓰레기다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근데 얘네들은 다이얼에다가 다 쏟아부은 거야.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팔고 있는 가격은 17만원. 그럼 17만원에서 마진을 남겨야 되는데 이거 다이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는 못 남겨요. 무브먼트도 뭐 미오타 무브먼트 쓰고 스트랩이 좀 솔직하게 많이 아쉬워요. 버클이랑. 그런데 이거는 교체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쵸? 언제든지 교체하면 돼요. 그리고 버클에도 뭐 로만손 로고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버클 같은 거 달려있는 스트랩 사도 맞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스트랩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다니까 완전 다른 시계 같지 않아요? 와, 이거 이렇게 다니까 갑자기 또 에르메스 느낌 나는데? 아, 이 시계줄이 에르메스 시계줄 흉내낸 시계줄이에요. 아, 그렇죠? 네, 이것도 한국에서 제가 이제 구매해온 건데 OAS라는 스트랩인데 요게 좀 비싸요, 가격이. 요게 한 14만 원 정도 해요. 아무튼 좋은 거 혼자 다 해요, 아주.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시계 다이얼에다가 몰빵한 시계다. 정말 잘 만든 시계다. 17만 원에 정말 그게 형의 한 줄평. 한 줄평. 그러면 BK님의 한 줄평은 싸고 괜찮다. 싸고 괜찮다. 깔끔하다. 깔끔하다. 약간 좀 한번 차 보고 싶지 않아요? 진짜로. 그렇죠. 계속 근데 이 반짝반짝거리는 저는 이런 반짝거림에 또 끌리는 거잖아요. 끌리잖아요. 이제 나이가 브레이크에 차야 될 나이가 되신 거예요 이제. 그럼 좀 멀리 할게요.